쉬지 말아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장기 코스잖아요. 자, 이와 같은 1단계에서 양도 차익이 나오죠?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손해 났다. 양도 차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쭉 넘겨보세요. 몇 쪽이에요? 자, 360페이지.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360쪽. 자,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 소득금액.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이게 글씨가 뭐예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등은 물가상승분만큼 특별공제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줄여서 장특공제라 그래요. 몇 페이지? 360페이지. 그럴 때는 가운데 식을 알아라.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뺀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점프하면. 차익에서 뺀다. 장기판의 차. 자, 그 다음 2번. 적용 대상. 다 해주는 게 아니죠? 딱 몇 가지만 해준다. 세 가지만 해준다. 토건, 조.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이 밑에. 그리고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3년이 안 되는 건 안 해준다. 토건, 조. 그럼 주택 해줘, 안 해줘? 해줘요. 토지 건물에 들어가니까. 상가 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요. 부동산, 토지 건물, 상가, 토지 다 해줘요.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은 왜 해줘?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단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과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준다. 과로. 제외. 승계조합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제외. 자, 그럼 배제 안 해주는 거. 3년 보유하더라도 투기 목적 누구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미등기. 자, 그 다음 2번까지만 알면 돼.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두 개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이것도 안 해준다. 둘 다. 세종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일부가 조정대상이 지역이죠. 그럼 집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어디에 있다? 조정대상 지역. 안 해준다. 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는 안 해준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고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곱한다? 양도, 가액하면 차액에다가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럼 보유기간이 길수록 많이 공제해 주겠죠? 그럼 일반 부동산은 1년에 몇 프로 해준다? 밑에 2%. 상가토지. 자, 1세대 1주택. 옆에 저거 고가주택이야.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년에 8%씩 해줘요. 상가토지는 1년에 몇 프로? 2%. 1세대 1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얼마 넘어가는 거? 9억. 초과하는 거는 1년에 8%씩 해준다. 그럼 2단과 8단만 알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 그 박스를 별 딱 붙여요. 박스 나왔다. 자, 3년 이상만 해줘요. 일반 부동산,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은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 상가, 토지는 몇 프로? 2단. 2%. 오른쪽은 몇 프로 한다? 8%씩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 오른쪽은 8, 3, 24. 24%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2, 3은 6, 6%.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8%, 8, 3, 24. 그럼 쭉 내려와서 상가 토지는 15억 이상은 최대 몇 프로? 30.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최저 6, 15년 이상 최대 30이에요. 오른쪽은 최저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 80 이렇게. 그래서 10년 이상은 8단 80%. 상가 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2단. 오른쪽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한도라고요.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8년 이상 9년 미만. 찾아요. 그 일반 부동산은 2단 28, 26. 오른쪽은 8단 8, 8, 64. 99단은 안 까먹어야 돼요. 2단 8단. 자, 이렇게 공지하는 거를 오른쪽 5번. 이렇게 공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각각은 이렇게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오른쪽 5번. 수에 양도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여기에서 각각은 뭐다?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5번.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 공제한다. 왼쪽 표를 얘기한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 거기는 없지만. 이거 고가주택이죠? 이거 개정됐어요. 자, 원래 8%죠? 근데 반드시 뭐다? 올해부터 최저 24에서 최대 80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장특공제는 3년을 보유하고 고가주택은 3년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2년 거주를 안 하면 왼쪽으로 가. 2%씩만 해줘. 그래서 고가주택 9억 초과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2년 거주, 실거주해라 이거지. 그래야 24, 80. 2년 거주 안 하면 이 6에서 30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왼쪽에 적으라고요. 1세대 1주택 2년 거주. 꼭대기 왼쪽에 그 표에 2년 거주 붙어야 돼요. 이거는 뭔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8에서 24에서 80이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오른쪽. 364쪽.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보자고요. 미등기는 안 해주죠. 미등기잖아, 70%짜리. 자, 그 다음 2번. 보유기간이 3년. 등기된 상가 건물 적용하죠? 적용하잖아. 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어요. 2년 거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칙이 뭐다? 3년 보유해야 돼. 2년 6개월. 3년 안 됐잖아. 그냥 무조건 안 해주지. 적용된다. 틀렸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어떻게 곱한다? 양도 차익. 맞죠? 가액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2번도 좀 수정해야 돼요. 12년이냐, 등기된 상가. 1년에 몇 프로? 1년에 2%.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24지.
아, 상가 토지는 1년에 2%잖아. 그러니까 2, 2는 4, 2, 1은 2. 이것도 정답이에요. 24%. 30% 틀렸네. 100분의 뭘로 고쳐야 돼? 24. 2단.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3번과 5번 틀린 거. 상가 토지는 1년에 2%야? 24. 한도가 30이지. 그럼 30은 어떨 때 쓰는 거야? 15년 하면 맞는 거야. 15년. 그러니까 12년은 24지. 상가 토지는 1년에 2%.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자, 과세 표준 계산.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다. 자,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기본공제. 자, 그럼 2번. 기본공제는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는 잘 봐요. 비교해야 돼.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기본공제는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부부 축의고파 다 해줘요. 왜? 모든 것 팔 때 기본비용 들어가니까. 다 해준다고요. 근데 어떻게 공제한다? 그리고 보유기간도 안 따져. 미등기도 안 해줘. 그럼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빼는 거지? 절대 자산별 하면 안 돼. 소득별로 각각이 돼. 연 얼마다? 250. 순서대로.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연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 못 받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여기에서 각각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1번. 1호 소득에서 250. 2번. 2호 소득에서 250. 3번. 파생상품. 그럼 국내 거를 모두 다 팔았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 750만 원.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소득별. 시험은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은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항상 1호 소득은 어디까지 구분한다? 기타 자산까지. 잡동사니가 1호에 끼어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공동소유자산이잖아. 부부간의 공동소유다. 그럼 기본공제는 각각 해줘.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그럼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250을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양도세가 덜 나와요. 250을 각각 받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그럼 366 꼭대기 별 딱 붙여.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뭐 배웠어? 장기와 기본공제. 자, 첫 번째는 똑같아.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두 번째 줄만 알면 돼. 장기는 뭐만 해줘? 토, 건, 조. 오른쪽은 다 해줘. 모든 자산. 보유기간 3년 보유해야지. 오른쪽은 무관. 그 다음 미등기 안 해줘. 조정대상 다주택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공제금액은 차등 적용한다.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럼 오른쪽은 기본공제지? 동일하게 공제. 소득별로 연 얼마? 250. 그럼 공통사항은 뭐야? 미등기 빼고 공통사항이야. 미등기만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빼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이거는 출제 제외. 공통사항이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네. 자,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 그럼 지금부터 뭘로 간다? 세율. 자,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쭉 넘겨요.
흐름이. 자, 372쪽. 372쪽 제7절. 자, 과세 표준에다가 어디다 곱한다? 세율, 산출세. 그럼 양도세는 원칙이 합산하는 누진세율이죠?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차등 비례세율도 같이 쓴다고요. 둘 다 다 써요. 자, 그럼 우리는 기본 과정은 양괄호 1번만 별 딱 붙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죠? 기타 빼고. 자, 과세 대상. 자,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다? 70.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누진세율.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잠깐 넘어갔다 오죠. 양괄호 2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374.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는 역시 몇 프로? 70. 1년 미만은 몇 프로? 40. 1년 이상은 누진세율. 이렇게 구분만 하면 돼. 자, 다시 앞으로 와요. 자, 일반적인 거. 상가 토지죠? 상가 토지는 미등기는 몇 프로? 미쳤다. 몇 프로? 70%. 다시 앞으로 오세요. 372. 자, 그 다음 등기되면 상가 토지는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가장 적게 나오는 6에서 42. 몇 단계로 되어 있다? 7단계. 그래서 오른쪽 일반 자산 초과누진 나와 있죠?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야? 2년 이상 보유시만. 그래서 동그라미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오른쪽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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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5억 초과는 최대 몇 프로? 42. 그래서 처음과 끝을 남겨야 돼요. 최저 6%. 최대 42. 몇 단계? 7단계. 이게 뭐다? 6, 7, 42. 초과누진. 어떤 게 가장 적게 나와? 이해가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 과표가 1억이면 이해는 7천만 원. 이해는 5천만 원. 이해는 4천만 원. 이게 제일 적게 나오는 거예요. 누진공제 받으니까. 그럼 상가 토지는 딱 어떻게 외워야 돼? 팔 때는 몇 년 채워야 돼? 2년 채우면 누진세율.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절반 뺏어가는 거예요, 상가토지. 자, 그 다음 넘겨. 2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규정이야.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 등기되면 두 가지로 나눠요. 1년 못 채우면 40이야. 50이 없어. 40이라고요. 이 1년 채우면 누진세율. 그럼 집 팔 때 과세되는 경우는 최소 몇 년 채우고 팔아야 돼? 1년 채우면 누진세율. 못 채우면 40.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집 팔 때 1년 채우면 누진세율. 못 채우면 40. 그럼 상가 토지는 몇 년 채워야 돼? 2년. 채우면 누진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까지 올라가요. 이게 기본이다. 나머지는 이제 3, 4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납세 절차 쭉 넘겨서 어디다? 387 신고납부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신고납부다. 몇 페이지에요? 387. 자, 포인트는 뭐다? 어디다 신고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다. 꼭대기. 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해야 돼요. 왜 신고를 해야 되나요? 불이익을 당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왜 신고해야 돼? 자, 올해 손해 났어. 손해.
500만 원 났다고. 근데 다음 파는 거는 이익 났어. 이익이 2천만 원 난 거야. 지금 파는 거 손해 났어? 이건 이익 났잖아. 그럼 더하기 빼기 하게 돼 있어. 통산. 그럼 얼마 이익으로 본다? 1,500.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그냥 2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해. 신고를 안 하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적용한다 이 얘기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정부가 하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납세지 밑으로 들어가요. 자, 납세지는 항상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 387. 387 따라왔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387. 소재지 하면 안 돼요. 원칙. 자, 넘어가죠. 자, 388. 꼭대기.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 그럼 예정 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거요. 그럼 딱 보니까 1번이 뭐다?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네?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럼 원칙.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날남의 달에 2개월인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그래서 1호 자산은 예정 신고할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뭐다? 달에. 말일부터지?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2개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안 하면 뭐를 붙여? 가산세를 붙여요.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붙일까요? 항상 가산세를 붙인다. 여기 보세요. 양도일이 3월 26일이야. 예를 들어서 1호 자산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앞에 거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장금청산일이야. 그럼 말일이지? 3월 말일. 그럼 언제까지 한다? 5월 말일까지. 항상 3에다가 더하기 2. 그리고 끝은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이. 그래서 이게 1번이야.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말일. 그 다음 예외. 별 딱 붙여. 예외. 예외를 딱 붙여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범죄나 토지 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이거 뭔 뜻이다? 허가 받고 파는 탕이야. 허가를 받고 양도하라. 근데 허가 받기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에 대금을 청산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라?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전자가 들어가면. 자, 여기 보세요. 양도일이 이거잖아. 근데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땅이야. 그럼 잔금은 이날 끝났죠? 허가 구역에 있는 땅. 근데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4월 26일 날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뭔 뜻이야 이거? 허가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이 끝났죠? 그럼 이거는 뭐야? 무효야.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 그래. 허가가 나면 거래가 되고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야. 그럼 허가가 나면 이제 유효로 바뀌지? 그럼 언제까지 한다? 더하기 2. 그러니까 이럴 때는 6월 30일까지. 그래도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엔드 말일 2개월. 전자가 들어갈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후자가 들어가면 똑같이 가는 거야. 그죠? 전자가 들어갔을 때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라고.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뒤로 읽으면 뭐다?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허전할 때 있어 없어? 요.
고상한 척하네. 자, 그 다음. 자, 필요 없고. 됐어요? 자, 됐네요. 자, 4번. 오른쪽.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붙여버린다.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붙이는 거야.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확정신고로 들어가자고요. 392쪽. 자, 이번에는 무슨 신고? 확정신고. 아침에 했죠? 자,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확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야? 예정신고를 안 한 자. 또 예정신고를 했는데 엉터리 신고하지? 그럼 포인트는 뭐다? 다음 년도 5월 1일, 5월 말일. 똑같아요. 원리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해나더라도 적용한다. 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이해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정도, 예정을 안 하면 무조건 강행 규정. 이거 붙잖아. 붙지? 근데 이해도 안 하면. 이해도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잖아. 최소 20% 붙죠? 그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으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잘 들어요.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 부과 금지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오른쪽 양괄호 4번에 별 딱 붙여. 양괄호 4번 오른쪽 이중 부과 배제. 부과하지 않는다. 뭐가 붙었을 때 괄호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 분할 납부. 반드시 알아야 돼. 별 딱 붙여야 돼요.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과. 천만 원까지는 안 돼요. 천초과. 초과니까 and 일부. and 몇 개월? 2개월이에요. 분납기간. 천초과. 500초과 하면 틀려. 일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천초과.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도 양도세는 분천지야. 분이 천지야. 집구석이. 알아들었나요? 넘어가죠. 자, 2번. 사례가 출제돼. 2번.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별 딱 붙여. 반드시 알아야 돼. 1번, 2번.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천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한다.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이하일 때는 천초과. 초과일 때는 50% 이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뭐만 정리하면 돼? 여기 보세요. 천초과. 이걸 암기해야죠. 분천지 양도세. 천초과에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요게 그대로 나와. 천초과.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600이야. 그럼 천초과에서 2천까지 들어가지? 그러면 이날까지 얼마를 납부하는 거야? 천만 원 납부하고. 알아들었나요?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한다? 600. 그러니까 이럴 때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천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2개월 이내에 600만 원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2천 넘어가지?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된다. 그래서 1,500은 뭐다? 이때까지 내고 2개월 지나서 1,500 납부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다? 2천까지는 1,000을 빼면 답이다. 2천 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다 끝났어요, 이제.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한 문제만 396페이지. 요거 풀고 수업 마칩니다. 396. 자, 글씨라도 한번 읽어봐요. 배운 한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거는 넘어가요. 자, 1번은 안 배웠잖아요. 2번. 자, 포인트가 뭐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허가일 또는 해제일. 맞는 거예요. 절대 양도일 하면 안 된다고요. 허가가 되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되고. 그 다음 3번은 무슨 신고다?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한 달이죠? 확정 신고. 자, 그 다음 4번은 요건이 분천지, 천, 초과, 일부 2개월 맞죠? 그리고 5번은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1번은 왜 틀렸다?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죠?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증여와 섞여 있잖아. 3개월 줍니다. 다 2개월인데 요에만 3개월이에요. 설명을 안 했지만. 왜 설명을 안 해서? 출제된 적이 없다고요. 채무는 3개월 준다. 답은 몇 번? 1번. 자, 그만하자고요. 더 이상 하면 쓰려져. 체력은 합격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주 후에 보게 되겠네요. 자원 이제 봄이 오는 날에 이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중간중간 하더라도 이해해줘요. 대부분 뭐다? 수업과 관련된 얘기죠. 그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중개원 못해요. 자, 좌우간 포기하지 말자. 반복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60점을 향하게 됩니다. 자,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